선생님들 안녕하세요. 구글 인증 교육자 레벨 2 도전하기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선생님들과 함께 찬찬히 해보시면 레벨 2도 무난하게 합격하실 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첫 번째입니다. 김충북 선생님은 블렌디드 러닝을 위한 확장 프로그램을 찾아 다른 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마침 선생님의 다문화 학생을 위한 번역 프로그램을 찾아 이를 학부모에게 보내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크롬 웹스토어에서 구글 번역 확장 프로그램을 검색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찾은 것을 이메일을 통해서 링크를 받도록 학부모와 공유하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여기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제 크롬 웹스토어에서 구글 번역에 대한 확장 프로그램을 검색을 해야겠죠. 하나씩 해볼까요? 크롬 웹스토어 발음이 좀 어렵네요. 치면 그대로 나옵니다. 네, 들어가셔서요. 스토어 검색에서 구글 번역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검색하죠. 검색하면 안 나오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왜 안 나오는 거죠? 웹스토어에서 구글 번역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찾아보라고 하는데요. 어허. 안 나오네요. 아, 여기 나와 있네요. 구글 번역. 왜 아까는 안 나온 거죠? 자, 구글 번역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검색을 했고요. 여기 크롬에서 추가 버튼이 있는데 이 문제가 아니었고 우리는 이메일을 통해서 링크를 받도록 학부모와 공유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저도 문제를 해결할 때 이거를 어떻게 제공을 해주지?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서 주소창에 나와 있는 주소를 그냥 복사해서 바로 메일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받으라고 했으니까 여기 창에서 Gmail 있죠? Gmail로 들어가셔서 지금 받는 사람의 이제 메일은 아이디를 거의 다 이제 고정을 해놨어요. 송동숙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신 테스트 아이디가 있어서 그냥 테스트로 모두 다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test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구글 번역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작성을 하시고 이메일을 통해서 아까 주소를 복사했죠? 붙여넣기를 통해서 이 주소를 그냥 공유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공유가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네, 이렇게 되면 1번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웹스토어에서 구글 번역에 대한 확장 프로그램을 검색했고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링크를 받도록 공유를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김충북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수업 계획을 공유하려고 한다고 해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수업 계획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폴더 안에서 다음 수업 계획 파일을 넣으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폴더를 같은 지역 선생님에게 공유하고 컨텐츠 편집 권한을 부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 실습 폴더에 대한 주소를 유튜브 영상 밑에 주소를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 드라이브에 들어오셔서 실습을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실습 폴더 여기가 그냥
새로운 드라이브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서 수업 계획이라는 폴더를 만들으라고 되어 있어요. 폴더를 만드는 방법은 새로 만들기에서 폴더를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드라이브 첫 페이지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새 폴더라고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폴더를 통해서 수업 계획이라는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네, 수업 계획이라는 폴더를 만들었고요. 폴더 안에 수업 계획 파일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넣는 방법은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가 폴더 버튼이고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것이 파일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 파일을 수업 계획이라는 폴더로 이동을 시키는 방법은 이 파일에서 우클릭을 통해서 이동 버튼을 눌러서 수업 계획이라는 폴더로 이동을 시키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수업 계획에 그 파일을 클릭하시고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수업 계획 안에 쏙 집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업 계획이라는 이런 파일을 이동을 시켜서 지금은 수업 계획의 폴더 안에 있지만 뒤로 버튼에서 실습 폴더로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없고 실습 폴더에 다시 세 가지의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수업 폴더를 만들었고 수업 계획 파일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폴더를 공유하고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볼 텐데요. 이 폴더에 대해서 공유하는 방법은 폴더에서 우클릭을 통해서 공유 버튼과 링크 생성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공유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그분의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을 때 쉽게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고 공유 버튼을 눌러볼까요? 여기서 이메일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바로 편집자 권한을 바로 주면서 이렇게 권한을 줄 수가 있고 이렇게 권한을 공유를 하고 나면 여기 폴더가 그냥 폴더였는데 여기 사람 모양이 하나 뜨죠. 이렇게 사람 모양이 뜬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있다는 폴더라는 것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메일을 모르면 링크 생성을 통해서 링크를 바로 공유할 수도 있는데요. 링크 보기 아래에 보시면 링크 복사가 있는데 여기서 먼저 선행적으로 해주어야 될 부분이 여기 제한됨이라고 있는 부분을 누르셔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 그리고 이 폴더에 대해서 뷰어 권한을 줄 건지 댓글 작성자의 권한을 줄 건지 편집자의 권한을 줄 건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에서 컨텐츠 편집 권한을 부여하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편집자라는 역할을 부여한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원하는 방식으로 공유를 해주면 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2-2 시나리오인데요. 김충북 선생님은 유튜브에서 영어 교육 영상을 몇 개 모아서 지역 선생님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영어로 된 다섯 가지 주제의 영상으로 구성된 재생 목록을 만들고 재생 목록의 이름을 영어 교육으로 지정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재생 목록을 공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영어로 된 다섯 가지 주제 영상으로 구성된 재생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탭을 열고 유튜브에 들어가야겠죠? 여기 구글 창에 보면 아래에 유튜브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여기서 바로 유튜브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일단 영어로 된 다섯 가지 주제의 영상이라고 했으니까 영어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영어로 검색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영어에 관련된 영상들이 나오는데요. 어떠한 영상을 선택하든지 간에는 채점을 하는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섯 개의 영어 재생 목록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여기에 재생 목록에 바로 추가하는 이런 화면이 뜨기도 하는데요. 눌렀을 때는 정지를 시키고 눌렀을 때는 여기에
줄 3개가 되어 있고 플러스에 저장 버튼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옆에는 뭐가 있는지 눌러볼까요? 신고 버튼이 있고 이것이 바로 재생 목록에 추가하는 버튼인데요. 눌렀을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볼 동영상이라든지 뭐 내가 보고 싶은 과학 영상이라든지 되어 있는데 새 재생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생 목록의 이름은 아까 영어 교육이라고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영어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비공개로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개 또는 일부 공개로 해보겠습니다. 공개로 해볼까요? 만들기. 여기 밑에 보면 영어 교육에 추가되었습니다라고 잠깐 떴다가 사라지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이 재생 목록에 추가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추가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다시 돌아오시면 여기 왼쪽에 보면 재생 목록 중에서 영어 교육이라는 재생 목록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아까 제가 추가한 영어라는 영상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영어를 검색하면 여기서 영어 말하기 패턴 뭐 나와 있는데 목록에 추가. 네, 여기 해봤고요. 여기도 목록에 추가. 목록에 추가. 목록에 추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목록은 여기 지금 그냥 나와 있는 몇 가지의 목록에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네, 재생 목록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되었죠? 그냥 클릭만 하면은 바로 추가되었다고 나와요. 다시 밑에서. You already know what Grammarly is. Jason, why don't you give us the details? Grammarly is a digital writing assistant that is used by over 30 million people across the world to communicate more effectively. 수능이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9월 평가 모의고사가 끝났고요. 제가 이제 보통 어떤 특정한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이랑 같이 굉장히 특별한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강의자료 바로 한번 볼까요? 정말 어느 광고처럼 하루에 30분씩 8주면 미드 자막 없이 볼수 있을까요? 정말 쉐도잉만 죽어라 하면 원어민 같은 영어 자연스럽게 정말 마법같이 나올까요? 거짓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는 요즘은 그야말로 영어 스피킹에 스피킹이 대해서 대세죠. 영어 스피킹이 대세가는 이유는 일단 기업이 스피킹을 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목록을 공유하는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 영어 교육이라는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여기 셔플 재생, 공유, 그리고 더보기 버튼을 눌러보면 동영상을 추가한다든지, 재생 목록에 추가한다든지, 공동 작업, 재생 목록 설정, 재생 목록 삭제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공유 버튼이 있었죠? 공유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양하게 공유를 할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메일을 바로 누르셔서 이 주소를 바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기 링크를 복사하셔서,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을 눌러볼까요? 이메일을 누르시면, 뭐, 파일을 열때 사용할 방법을 선택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뭐 나와 있기도 하고, 복사를 하셔서, 아까 메일에서 바로 이 사람에게 공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생 목록을 한번 메일로 보내볼까요? 받는 사람은 역시나, 네, 영어 교육 재생 목록에서 여기에 이렇게 공유를 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오늘 1번, 2-1번, 그리고 2-2번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결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총 15페이지, 맨 앞장을 빼고 13페이지에 걸쳐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 텐데요. 시간이 나는 대로 바로바로 문제를 이어서 끝까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연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